네, 지금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경기권에서만 발병이 된 상황인데요. 관심사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특히나 이곳 상당히 비상이 걸려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양돈 농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충남 지역인데요. 자, 충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상락 대한한돈협회 충남도 협의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회장님도 지금 그 돼지 사육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충남 서산에서. 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방비하고 계세요? 방제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현재는 비상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네. 충남이 제시하는 것처럼 전시에 준한 그런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간 경계를 비롯해서 네. 각 차량 이동하는 곳 뭐 이런 곳에 전부 다 이제 거점 소독소 설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농장 주변에 오기 전에 벌써 그 통로에다가 이제 생석기도 걸은다든지 네. 그다음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전수를 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운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내려서 네. 개인 소독소를 운영한다 해가지고. 네. 하면서도 또 그다음에 돈사 내 외부를 또 소독을 예전에 한 번 했으면 두 번 하고 이런 네. 식으로 배가시켜가면서 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아직 그 충남 지역에서는 의심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의심 증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예. 농가들이 이제 막 이제 그 방역대 이런 그 소식을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조금만 이상 있어도 뭐 과잉 신고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고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 뭐, 조금만 이상하면 해 가서 가보면 아닌데, 과잉 신고하는 편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당장 이제 이런 애로를 또 그 표현한 분이 계시던데, 지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이러면 예, 뭐, 예. 돼지는 물론이고, 분뇨까지 이동이 이제 그 중지가 된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분뇨 저장 탱크가 이제 그 포화 상태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회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네. 그, 뭐, 이런 돈사 뭐야 퇴비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충분한 그런 농가들은 상관없는데 네. 좀 규모가 적고 그 발생하기 전에 이제 많이 이제 처해져 있던 그런 농가들이 네.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또 그런 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합니다. 뭐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데 음흠. 여러 가지 고민한다고 된 일이 아니고 이게 빨리 풀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아무튼 지금 뭐 정부도 지금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충남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혹시 뭐 중앙정부나 충남도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뭐 지금 같이 이제 그 하면 좋은데 우리가 SOP상 그 질병 방역 기준에 따라서 다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예. 예. 우선 이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규모가 이렇한 이런 농가들한테 소독약이라든지 뭐 그 장비 지원 같은 게 좀 이루어지면 더 좋을 텐데 네. 이게 전국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농가별로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예, 예. 걱정이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한테 네. 분들한테 좀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소독 장치라든지 이런 게 다 돼서. 네. 이번 상황을 잘 인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뭐 이제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걸 이제 살필 겨를이 없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이동이 뭐 돼지나 어떤 분뇨 이동은 당연히 중지가 되는 거고 사람의 왕래도 거의 차단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회장님. 그렇죠. 사람도 이제 그 어차피 농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고요. 네, 네, 네. 또 나가 있 하더라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자기 탈의하고 그다음에 그 샤워도 하고 소독 조치를 취한 다음에 농장에 또 진입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이고요. 예예예. 예, 예.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점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그 농가 안에서 거의 지금 뭐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농장에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들들이 둘이 농장에 들어가 있고 농장장이 따로 있어서 네. 보고만 받고 농장에 좀 못 들어가요. 외부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아, 회장님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협회의를 예, 하셔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엔 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좀 뭐 나중에 좀 그 사태가 진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네. 뭐 이래서 이제 살처분되고 이래 버리면은 그 당연히 좀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역 지원 말고 양돈 농가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감염됐을 때 살처분이 된다는 그런 농장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옆 농장이 감염병으로서 이제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들어가는 그런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1년이고 뭐 6개월이고 최소한 7개월 이상은 일단 이제 재입식된다고 돼 있고 예전에 네. 학설로는 뭐 3년간 입식이 안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요즘 그 최대한 빨리 그 신고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감염이 많이 돼서 창궐된 상태에서 신고가 되고 이렇게 농물 처분이 된다고 그러면 네.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재입식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농가들도 최대한 그 상태를 보고서 빨리 신속하게 신고가 돼서 네. 많이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 처분이 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농가도 유리하고 또 국가에서도 또 이런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네. 그 살처분 농가가 발생이 되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저리 구명공작을 한다든지 생활 담보가 될 수 있도록 네. 좀 대책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최상락 대한한돈협회 충남도 협의회장과 함께했고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